양쪽이 뾰족하게 휘어진 배를 타고 북유럽 해상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노략질을 했던 바이킹. 훗날 바이킹으로 불린 노르만족은 유럽 대륙에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약탈하고 침략하자 샤를 3세는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봉토를 주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공국에서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윌리엄은 야망이 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천했기에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세 높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해 나갑니다. 아버지가 성지순례에서 귀환하던 중에 병을 얻어 죽자 윌리엄은 공작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066년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가 죽고 해럴드가 즉위하자 잉글랜드 원정을 결심합니다. 제일 먼저 교황청에 연락해 자신의 원정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함께 원정을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출정을 하는 기사들에게 성공하면 잉글랜드 땅을 나눠주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출정을 나간 윌리엄은 훌륭한 전략과 전술로 마침내 잉글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은 인구 조사를 실시해 징세와 징발을 철저하게 했고 잉글랜드의 모든 영토와 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윌리엄은 현재 가치로 2,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했고 이는 역사상 7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목표를 향한 확실한 계획과 추진력, 순발력과 기지로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해낸 윌리엄. 전쟁의 불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시기에 그의 능력은 막대한 불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